잠깐만.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29번부터. 알았어. 자, 그러면 민기. 네. 29번에 A의 컨트롤링, 레이징 어떤 거 할까? 컨트롤링. 컨트롤링? 왜? 그 앞에 더 하이어 하고 더 more difficult 해서 기대감이 높으면 만족하기 어렵다고. 잠깐만 미안해. 아, 내가 29번 문법 문제로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28번 먼저 할게. 28번 미안해. 민기야. 28번에 1번 하지 않았어요. 이거 했어 우리? 왜? 돼 있죠? 숙제로 한 거 아닌가? 얘들아 혹시 수업 때 우리 28번 했나? 아니요. 안 하지 않았어? 나 이거 수업 때 안 했던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있는 숙제가 아니었는데. 저번 숙제였었지. 그래서 일단 요거 민기 1번 위치 맞을까 틀릴까? 틀렸다고 했는데. 틀렸다고 했어? 이거 위치 왜 틀렸어? 그 모르겠어서 1번으로 했어요. 아, 모르겠어서 1번이라고 했어? 아, 알았어. 그러면 2번 한번 가볼게. 호용이. 네? 2번 포밍은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은 것 같은데. 이거 맞은 것 같아? 왜? 네. 딱히 틀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로 쓴. 그러면 ing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일단. 저 분사인 것 같아요. 왜? 뒤에 목적어가 왔고. 목적어 왔고. 일단 그 동명사가 쓰일 자리가 아니어서. 동명사는 언제 쓰이는 거지? 그 주목보 전목. 그렇지. 주목보 전목인데 얘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현재 분사로서 온 거겠네. 그러면 네. PP일 수도 있고 ING일 수도 있는데 왜 ING를 쓴 거야?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PP로 쓸 수 없고 ING 현재 분사로 쓰인 거겠네. 자, 그러면 태영이. 네. 네. 3번. 3번이 틀린 거니요. 3번이 틀렸어? 3번이 왜 틀렸을까? 앞에 데이랑 다른 거 같은데. 다른 거 같아? 자, 그러면 앞에 데이는 누구야? 저 마이크로 플라스틱. 데이는 여기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가져왔고. 네. 그러면 collect themselves는 여기서 누굴 가리킬까? 넷이요. 넷. 자, 그러면 여기 해볼게. 마이크로 플라스틱들이 너무 작아서 네트를 통과할 수 있어. 네. 그치? 근데 요 네트가 뭐 하기 위해 쓰였어? 네트가 뭘 모으기 위해서일까? 네트를 아니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러면 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면은 데이랑 얘랑 똑같은데? 아니 근데 그 쟤랑 일치해주는 게 넷 아니에요? 넷. 얘랑 일치하는 게 넷이어야 된다고?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뭐라 설명해야 되지? 우리 요 목적어가 주어랑 똑같으면 제기되면서 쓰는 거 아니야? 그
used to collect가 that이랑 돼 있어서 that이랑 묶여 있어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themselves은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누굴까? 뭘까? 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 대명사니까 주목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 목적인지 다른 건지 헷갈려. 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요 댐이잖아, 그치? 네. 댐은 데이의 무슨 격이야? 목적격.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왔을까?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야. 그러면 요 themselves는 누구의 목적어일까? 내시요. 아, 동사의 목적어여야 되지. 어, used to. used to collect. 그렇지, collect의 목적어여야 되지, 그렇지? 자, themselves는 목적어인데 collect의 목적어야. 그렇다면 요 collect의 주어는 누굴까? 누가 그것들을 모을까? 네. 맞아. 우리는 요 themselves 목적어가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쓰인다지만 그냥 막연히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이 목적어의 동사의 주어와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net가 사실 주어로 쓰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 net와 themselves는 같은 대상이야? 다른 대상이야? 다른 대상이. 그렇지. 그럼 다른 대상이니까 우린 얘를 뭐로 바꿔야 될까? them. 그렇지. 다른 대상이면 그냥 them으로 써야지. 자, 여기 옆에다가 하나 씁시다. 옆에다가? 밑에다가 하나 씁시다. 우리 제기대명사를 배울 때 제기대명사를 배울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배워. 주어는 목적어와 같을 때 이렇게 한다.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쓸게. 주어가 목적어 같을 때라기보다는 요 목적어가 이제 준동사냐 동사냐 이런 걸 다 따질 수 있다 보니까 준동사의 목적어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준동사의 주어와 같아야지만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어. 막연히 문장 맨 앞에 주어와 같은 게 아니라 준동사의 목적어가 준동사의 주어와 같을 때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서정이 4번 R 맞을까 틀릴까? 왜 맞을까? 이 R의 주어가 누굴까? 플라스틱 파티클스. 왜? 앞에 오션이 있는데 오션이 주어하면 안 돼? 네. 왜? 어? 뭐라고? 여기는 과로예요. 왜 과로야? 누구 때문에? 인. 그렇지. 앞에 인이란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고. 그러면 particles도 앞에 of가 있는데? 이거는 어. most 어? most 얘는 전치사 요 문건데 5분은 왜 따로 취급해? 왜 차별해? 그렇게 따지면 얘도 묶은 다음에 most가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왜 아닌데? 자, 왜 아닌지 모르겠지만 답이
3번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4번이 되어야 돼서 얘를 복수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얘도 묶기는 묶을 거야. 오브도 접목으로 묶기는 할 거야. 그러면 사실상 most가 주어기는 해. 근데 얘도 옆에다 하나 적읍시다. 우리가 주어가 most 같은 게 나왔을 때 대부분, 아, 요 옆에다 하니까 너무 적으니까 요 밑에다 또 하나 적읍시다. 요 밑에다 하나 적을게. most 혹은 some 혹은 뭐 all 요런 애들이 뒤에 of 하면서 명사를 데려올 거야. 근데 셀 수 없는 단수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대부분 몇몇 조금 혹은 모든 요런 애들은 뒤에 오는 단수 명사, 복수 명사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럼 서정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물이 대부분 있을 때 얘는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물이 대부분 있어. 물은 많이 있든 적든 간에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맞아, 셀 수 없어요. 그러면 물이 전부 있어. 모든 물. 얘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most, some of, all 이런 애들이 단수 명사가 뒤에 온다면 뒤에도 그냥 단수 동사가 올 거야. 다 단수 취급할 거라서. 반면에 뒤에 복수 명사, 셀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 셀 수 있는 것들의 몇 개 이런 애들은 여전히 셀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 동사를 데려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most of 뒤에 복수 명사 파티클스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복수 동사를 써줘야겠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동사다 보니까 바꾸면 좀 있고. 그 다음에 relatively는 당연히 뒤에 있는 small을 꾸며주면 되니까 부사로 오면 되겠고. 자, 그럼 민기야. 네. 1번 맞는 것 같아. 요 위치는 왜 맞을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일단 무슨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 주격 관계대명사. 맞아, 뒤에가 불완전해.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 같아.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선행사. 맞아. 그러면 앞에 선행사를 누구로 가져오는 관계대명사일까? 자, 힌트 하나 줄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allows가 있네, 그치? 근데 요 동사를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을까? allows라는 동사를 보면 몇 형식인지는? 뒤에 몇 형식인지도 알 수 있지만 주어가 어떤 주어인지도 알 수 있어. 어떤 주어일까? allows라는 걸 썼다면 3인칭 단수. 그렇지. 아마 단수를 가져왔을 거야. allows 쓴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선행사가 단수인 거를 가져오면은 일단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대명사 중에 단수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어떤 대명사가 있을까? 그렇지. 아마 it을 가져오는 대명사를 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선행사가 누구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근데 여기 주어다 보니까 너무 먼데? 우리 보통 선행사는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호용이는 여기서 선행사가 누군 것 같아?
형. 자, 그러면 서정이는 여기서 선행사가 누굴까?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은 여기 이미 주어라서 너무 멀어. 선행사 바로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태영이는 여기서 선행사가 누굴까? 플로트. 플로트? 플로트는 명사가 아닌데? 그냥 앞문장 전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대명사 it이라는 거는 앞으로 자주 볼 텐데 대명사 it 이 단어 써놓읍시다. 대명사 it이라는 건 1번 앞에 있는 명사 그 중에서도 단수 명사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도 이제 많이 쓰일 거야. 앞 내용을 전체를 가져올 때도 it이라고 많이 쓸 거야. 앞 내용을 가져올 때도. 자, 그럼 여기서 앞에 읽어보니까 플라스틱은 극히 느리다 썩는데 그리고 뜨는 경향이 있다. 난 내용에서 무엇이 플라스틱을 여행하도록 만들까? 뜨는 경향이 있는 것. 맞아. 여기서 극히 썩는데 느리고 뜨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 전체를 가져오는 it을 받아줬어. 그래서 여기서 it은 뒤에가 주어가 부족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로는 앞문장 앞내용 전체를 받아주는 관계 대명사. 이런 식으로 위치 다음에 동사를 보고 나서 단순지 복수인지 이런 거를 보고도 앞에 선행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문법은 요 정도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다음 거 넘어갑시다. 29번도 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 뒤에 빈칸 주제 단서 이런 것 좀 하고 나서 시간 되면은 29번 좀 할게. 일단 31번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단서 하나씩 불러볼게. 태영이는 단서 못 찾았어? 오빠 초코 그 음료수 파는 거. 그 for example이요. for example? 오케이. 그러면 서정이는? 저 더스? 어디? 더스? 더스가 어디 있었지? 더스가 밑에 세 번. 밑에 세 번째 더스? 오케이. 그러면은 호용이는? Likewise. Likewise? Likewise가 어디 있었지? 그 example에서 밑으로 두 줄 가면. 아, 민기는? 저는 나와 있는 것밖에 못 찾았어요. 나 이렇게 세 개 찾았어? 알았어. 혹시 다른 거 찾은 거 있는 사람 있나? 클로저. 어디? 클로저. 클로저? 비교급 클로저 있고 또 혹시 다른 거 찾은 사람? 스몰럴. 스몰럴? 스몰럴 어디 있지? 윗문장에서 윗문장에 스몰럴? 또? 혹시 다른 거 찾은 거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맨 처음에 물론 빈칸이긴 하지만 아웃컴이 무슨 뜻이야? 결과. 우리 결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아, 우리 항상 결과 중요해요. 그치? 그래서 일단 결과를 알려주는 거니까 얘 단서 될 거고. 자, 그러면 태영이 for example은 왜 단서야? 그
예시 앞에가 주제인 경우가 있어. 그렇지. 예시가 뒤에 나와서 뒤는 별로 필요 없지만 앞쪽이 보통 주장이다 보니까 보레인을 앞을 쭉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likewise 호영이 likewise 무슨 뜻일까? 뭐뭐 같은? 뭐뭐 같은 비슷하게도 뭐뭐 같은은 언제 나오는 거야? 예시니까. 예시. 그러니까 앞 문장 쪽에 단서가 있겠다, 주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단서로 적었는데. 뭐라고? 에? likewise 무슨 뜻이라고? 뭐뭐 같은? 뭐뭐 같은 예시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도 그 비슷하게도라는 아, 네. 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비슷하게도면은 비슷하게. 그러면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비슷비슷해? 똑같아? 아니면 네. 좀 달라? 조금은 다르겠죠. 조금은 다르겠죠. 그러면 앞이랑 뒤랑 보통 어떻게 이어질까?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이려면 주제가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뭐가 보통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이 나올까? 예시. 맞아. 보통 우리 요 옆에다 하나 적어놓을게. 이런 식으로 게다가 뭐 추가로 비슷하게도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접속어들, 연결어들은 보통 뒤에 두 번째 예시를 데려오는 게 많아. 두 번째 예시. 그러면 앞에는 뭘까? 뒤가 두 번째 예시면 앞에도 앞에는 예시겠죠. 그렇지. 앞에도 예시 1이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 앞에도 대놓고 for example이니까 첫 번째 예시가 나왔지. 그러면 likewise는 주제 단서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굳이 예시를 이어주다 보니까 주제 단서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뒤에 또 예시가 나오는구나 정도 알려주는 표현이고. 그러면 호영이가 아까 smaller 얘기했는데 요거 어디에 이어지는 내용이야? 비교급. 비교급이긴 하지만 여기 두 번째 그거. 예시네, 그치? 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물론 비교급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 일단 예시니까. 그럼 조금 일단 뛰어넘을게. 자, 클로저도 일단은 비교급이니까 표시는 해봤고. 서정이, does는 무슨 뜻이야? 그러므로 라는 건 앞과 뒤 문장을 어떻게 이어주는 걸까? 요약 정리. 그렇지. 요약 정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뒤에 정리 같은 게 있으면 중요하니까 뒤쪽에 읽어볼게. 자, 우리 빈칸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예시니까 건너가고 민기 여기 해볼까? 클로저로 있는 문장 해석해볼까? 동기부여는 마지막 충동지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행동들을 드라이브가 행동을 운전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드라이브가 무슨 뜻이 있을까? 드라이브는 보통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이끌다. 이끌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놔뒀니 이것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할까? 창조해낸다. 창조해낸다. 뭐를? willingness가 뭐예요? willingness? 자. 의리. 의리는 조금 잘못됐어. 의로 시작하긴 해. 얘는 보통 의지를 얘기해. 의미? 의지. 뭐뭐 하려는 의지. 아, 의지. willingness는 뭐뭐 하려는 의지. 그래서
요 willingness는 보통 잘 안 쓰고 요렇게 많이 써. 우리 willing to. willing to 해 갖고 뭐뭐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는 이런 표현이야. willing to 하면 뭐 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 그럼 여기서 민기야. 뭐 하려는 의지를 만든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시간을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를 쓰려는 의지를 만든다. 어디에다가? 프리퍼토리가 뭐예요? 우리 혹시 여기에서 아는 단어 아는 게 있을까? Preparatory에서 요 안에서 우리 알만한 단어 있을까? Preparatory에서 Prepare가 무슨 뜻이야? 준비하다. 준비하다, 그렇지. 그래서 Prepare에서 만들어서 준비하는 준비의 이런 뜻이 돼. Preparatory. 자, 그러면 민기야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길고 내용이 잘 안 떠올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를 고르면 누구를 고르자 그랬지? 항상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동사랑 또? 주어. 주어 또? 또 뭐가 중요할까? 주어, 동사랑. 문장 성분들이 제일 중요하겠지? 응. 주어, 동사랑 또 뭐가 있을까? 문장 성분.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보어. 물론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내용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한번 표시해볼게.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그러면? 모티베이션. 그러면 여기 정리해볼게. 이제 동기부여가 뭐한대? 이끌어요. 이끌다. 또? 그리고 창조해. 창조한다. 일단 동사가 있었고. 자, 이끈다의 목적어. 뭘 이끌어? 마지막 행동. 최종 행동. 그 다음에 뭘 만들어? 의지. 그렇지. 의지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이 문장은 동기부여가 최종 행동도 이끌고 의지를 만든다. 자, 그러면 이거 적었으면 태영아. 네. 어차피 더스가 앞에 문장이랑 똑같겠지만 그래도 뒤에 문장 한번 읽어볼까? 누군가는 자, 너가 원하는 직독직해 안 해도 돼. 여기 논리독해서는 한번 해석해봐.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요? 빨리 방송 사고 나잖아. 자, 네. 그러면 조금 도와줄게. 네. 우리 동사부터 찾아볼까? motivated. 자, 그럼 ed가 붙었으니까 조심해야 돼. 얘는 동사일까, pp일까? 동사요. 어떻게 알아? motivate는 무슨 뜻이지? 모방하다. 모티베이션이 아까 뭐였어? 동기부여. 그러면 모티베이트는 뭘까?
동기를 부여하다. 동기 부여하다 맞아. 자, 그러면 누군가를 동기 부여해 주다 말 된가 안 될까? 돼요. 그럼 목적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아, 누군가를 을룰이 있어야 되는데? 아, 네. 필요해요. 그러면 목적어 필요한데 여기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얜 동사일까 PP일까? PP. 맞아요. 우리 이런 ED 붙은 거는 항상 조심해야 돼.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얘는 그러면 PP니까 얘 수식해. 그럼 동사 아니네. 동사 찾아볼까? 메이 earn. 드디어 여기 있네.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은 당연히 동사일 수밖에 없지. 얘가 동사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네. 자, 그럼 해석해 봐. 누군가를 동기부여. 아니지, 얘 주어인데 이거 을르라면 안 되지. 동기부여된 누군가가 뭐하도록 동기부여됐을까? 새로운 핸드폰을 사도록. 핸드폰 사도록 동급하던 누군가는 벌 것이다. 벌지도 모른다. 빨리 해석해 줘. 뭐를 뭘 벌어? 돈. 돈을 그거 살라고, 핸드폰 살라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그거는 우리 맥도날드 같은 데서 하고, 우리는 문법상 일단 드라이브가 동사고 스루는 뭘 통해서니까. 괄호. 아유, 나는 너 편하게 주려고 문장 분석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운전한다. 폭풍을 뚫어서 이제 핸드폰 가게에 도착하려고 그래. 그리고 네. 또 뭐해? 기다려요. 줄 살려. 기출해서 기다려. 그거 살려고. 그치? 네. 자, 그러면 태영아, 우리 요 두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읽었는데. 네. 이 두 문장 중에서 주제문과 제일 어울릴 만한 문장을 찾는다면 윗문장일까? 밑에 문장일까? 위? 왜? 밑에는 어떤 내용인 것 같아? 뭔가 예시? 그치, 맞아. 우리가 더 싸면서 정리를 해주긴 했지만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이 주장에 대한 예시 같은 게 나왔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문장에다가 이제 주제 문장이라고 표시를 해보면 되겠네. 네. 자, 이렇게 일단 표시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주제문. 자, 그럼 호용아. 네. 표시했어? 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주제문 내용이 뭐였어? 너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봐. 그냥 선생님께서 쓰신 그대로. 내가 이렇게 썼는데 도와주려고 썼는데 너의 말로 한마디로. 저 여기 숙제 때 쓰기에는요. 동기부여라는 걸 자체가 최종적으로 엄마. 제 의지에 따라서 바뀌거나 청결되어질 수 있다라서.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네, 너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해봅시다. 네. 우리 읽어볼게. 한 가지 동기부여의 결과는 행동이다. 근데 그게 어떤 행동이냐면 네. takes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행동이다 라고 해석할 거야. 민기야, considerable이 무슨 뜻이야? 고려되는? 혹시 considerable 뜻 아는 사람? 많은. 어? 많은?
많은? 오. 자, 요 위에다 하나 적을게.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consider는 고려하다에서 consider의 형용사는 considerate야. 얘가 고려할 만한. 얘가 consider의 형용사고 considerable은 상당한 많은 이런 뜻이야. 이 두 개 헷갈리면 큰일 나요. 자, 그럼 호영이가 아까 정리한 대로 동기부의 결과는 상당한 요것을 요구하는 행동이래. 저는 그래서 답을 2번 아니면 5번이라 했는데 읽어보니까 2번, 2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 자, 리스크는 네. 위험이니까 우리 위험을 요구하는 거 있어 없어? 없었어요. 그런 거 안 했고 에폴트는 뭐야? 노력. 노력, 메모리. 기억. 기억 이런 거 안 나왔고 포춘. 행운도 안 나왔어. 행운도 안 나왔고 익스피리언스. 경험. 경험. 자, 우리는 2번, 5번 여 중에 어떤 거 할까? 2번이요. 왜 2번 할까? 노력이 어디 나왔을까? 그 노력은 안 나왔는데 그 밑에 주제문에서 의지에 따라서 창조된다라는 것 자체만 자체가 이거 잘못 적었는데? 우린 아 이렇게 의지에 적... 따라서가 아니라 의지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근데 에... 의지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노력이 어디서 가져왔을까?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제문 표시한 데서 노력이 어디 있을까?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 골 클로셜? 조금 더 자세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 여기서. 그 막 태풍 막 통과한다 하고. 어 맞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주제문은 아니었잖아. 시간의 소리야. 어 맞아 또 뭐 있어 또 맞아 타이밍과 에너지 그치 요거 타임과 에너지 요게 우리가 에너지. 얘기할 수 있는 노력이겠지 시간과 노력 네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에서 답을 이끄는 거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아 시간과 에너지가 노력을 요구하는 동기부의 결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32번 넘어가기 전에 31번에 했던 거 순서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했어? 우리 빈칸 지금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됐어? 빈칸. 첫 번째. 어? 주제부터 찾고 일단 주제 아니 단서 찾고 단서를 먼저 찾아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제문을 찾았죠. 뭘 하면서 주제 단서를 주제문을 찾았어? 그 단서를 하나 하나. 단서 포함된 그 단서 포함된 문장을 읽었고. 네. 그다음 문장 읽으면서 뭐 했어? 주제문 찾기. 주제를 찾았어요. 아 찾기 전에 문장 읽으면서 내가 뭐 했어? 요약. 그치. 요약 정리를 먼저 했어. 왜냐면 앞이나 뒤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뭐였지? 까먹거나 혹은 문제가 문장이 길면 길수록 이게 뭔 내용이야?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문장을 정리를 했어.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주제문과 같은 거를 골라서 표시를 했어. 주제문 표시. 그 다음에 빈칸을 읽을 때 주제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지. 우리가 뭐 주제나 요지 이런 문장 할 때도 똑같이 풀지만 빈칸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32번 문제도 똑같은 순서대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 다 적었지?
자, 그러면 32번에 민기 단서 뭐 있을까? 네. 저 포커스 온. 어디에 포커스 온 했어? 빈칸 앞에. 아, 빈칸 앞에 포커스 온? 오케이. 그 다음에 호용이는? 뭐야, 호용이 튕겼어? 왜 이래? 자, 서정이는? 어? 나 모르겠어요. 아, 단서 아무거나 너가 일단 적은 거 얘 불러봐. 이프? 몇 번째 주, 어디 쪽에? 포커스원 앞에? 포커스원 앞에 뒷줄, 뒷줄. 뒷줄에 어떤 거? 네? 어떤 거였지?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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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러면 태영이는? 그 마지막에 need to. Need to? 알았어. 아, 혹시 다른 단서 찾은 거 있는 사람? 다른 단서. As long as. As long as? As long as. 요거? 또? 다른 단어 또 뭐 있을까?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민기는 포커스 온은 왜 단서로 표시했어? 포커스 온 집중하다니까. 집중하다는 뭐에 집중하는 거면은 중요해서 집중하는 것 같아. 아, 뭔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주제가 뭐 추운 날씨, 추운 곳에 사는 것은 힘들다인데, 예시에 더운 나라에서는 시원한 것을 찾는데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집중하다는 여기서 주제로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안 어울려. 물론 집중하다가 주제가 관련돼 있을 수 있지만 얘는 주제하기는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아 내용이. 그래서 우린 주제 단서에 포커스 온이 있지도 않아서 일단은 얘는 표시는 좀 빼볼게. 그러면 서정인이 if는 왜 표시했어? 만약? 만약은 주제 단서로 왜 있을까? 왜 표시했을까 주제 단서로? 이프 같은 게 보통 예시로 얘기할 수도 있어. 만약 누군가가 뭐 했다면 이런 식으로 예시로. 근데 이프가 꼭 예시를 가져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프도 주제 단서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너무 포괄적이야. 쓰이는 경우가. 그것도 조금 빼볼게. 그러면 태영이는 as long as는 무슨 뜻인데 단서로 표시했어? 저거 무슨 의미 있었는데. As long as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뭐였지? as가 원급 비교로 뭐뭐만큼 뭐뭐한도 쓸 수 있지만 접속사로 뭐뭐하는 한이란 뜻으로 쓸 수 있어. 뭐뭐하는 한. 태용아, 그럼 뭐뭐하는 한 얘는 주제 단서로 중요할까? 별로 안 중요할까? 어때? 얘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글쎄요. 글쎄요? 애매해?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얘도 우리 주제 단서, 논리 독해 단서에서 있지 않았으니까 얘도 좀 애매해. 일단 얘도 단서는 좀 빼볼게. 자, 마지막 태영이 리드2는 왜 했어? 그 조동사. 조동사의 무슨 뜻인데? 해야 한다. 그치,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이건 주제 단서에 뭐랑 관련이 있을까? 논리독해서 주제 단서. 그치, 누군가가 뭐뭐 해야 한다, 명령과 관련이 있었네. 그럼 얘는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냐고?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조금 볼만한 단서가 아직 조금 못 찾은 것 같아. 저기 아웃컴 있다. 어디 아웃컴 있어? 그 need to 위, 세 줄 위에. need to 세 줄 위에 final outcome. 자, 단서를 하나만 더 찾아볼게. 진짜 너무 대놓고 우리가 맨날 주제 단서로 찾던 애가 하나 있는데. 기다려봐요. 우리가 대놓고 진짜 얘는 맨날 우리 주제 단서로 맨날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애가 하나 있어. 4 example은 아니죠. 왜 아니야? 걔 맨날 너네 표시 안 했어? 아니 근데 괄호 안에 있잖아요. 막 그러면은 우리가 괄호 안에 예를 들어라고 했으면 괄호 밖에 있는 애들은 예시일까? 요 괄호가 예시면 이 괄호는 누구의 예시일까? 주제. 그러니까 누구의 주제는 일단 그렇다 치고 얘는 누구의 예시야? 괄호부터가 예를 들면이라고 했으면 앞에. 맞아. 왜 똑같아? 괄호부터 예시면은 괄호 밖에 있는 얘들의 예시겠지. 그치? 괄호 밖에 또 주장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볼만한 게 요게 있어. 내가 표시해 줄 테니까 얘가 왜 단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 That's fine. 요게 주제 단서로 쓸 수 있어. 얘는 왜 주제 단서로 쓸 수 있을까? 그거 뭔가 있어 보여서 주제 단서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니야, 있어 보여서가 아니야. 아, 너가 그렇게 생각했어? 있어 보이긴 했어? 네. 이거 왜 주제 단서로 될 수 있을까? That's fine이 무슨 뜻이에요? That's fine이 무슨 뜻일까? 혹시 That's fine 한번 그냥 직역만 해볼까? 이거 무슨 뜻일까? That's fine. 괜찮다? 맞아, 괜찮다.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다. 그것은 괜찮다. 누가 괜찮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글쓴이? 맞아, 글쓴이가 괜찮다라고. 글쓴이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렸네. 글쓴이의 정의네. 그러면 글쓴이가 괜찮다라고 하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앞에 내용이 맞다는 거잖아,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그럼 반대로 다른 지문 같은 데서 That's wrong 이렇게 얘기했어. That's wrong은 무슨 뜻이야? 됐어. 그것은 틀렸어. 글쓴이가 그것은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앞에 내용은 어떤 거야? 옳지 않은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야? 아니면 애매하게 틀린 거야? 무조건. 맞아, 글쓴이가 틀렸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치? 이런 걸로도 우린 글쓴이의 의견 주장이 있다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이 문장 앞에 내용이 맞았다는 거를 우리 글쓴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네가 혹시 못 찾았다면 하나 더 얘기해 준다면
여기에 so 도 있고 do not feel threat 도 있고. so 는 왜 단서로 될까? so 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래서 접속사일 때는 so가 그래서 정리 같은 걸 해주는 거고, 뒤에 do not feel은 왜 단서로 될까? 왜 단서일까? 명령문. 그렇지, 명령문. 자, 이렇게 하면은 주제 단서로 우리가 여러 개 찾을 수 있지만, 원래는 너네가 이것 정도는 찾았어야 돼. 근데 이거 주제 단서로 안 돼요. 너네가 이걸 이렇게 표시하길 바랬는데 사실 이거 주제 단서 안 돼. 왜인지만 얘기해 볼게. 여기서 그들은 안다. 뭘 안다면 두 사람은 절대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 그리고 누가 겁내지 않을까? 여기서 그래서 so만 있단 모르겠지만 and가 있기 때문에 do not feel이라는 동사와 앞에 are aware가 병렬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다 그리고 그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 될 거야. 그러면 요거는 명령문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거 명령문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쓰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안 찾아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고. 일부러 안 했죠. 다 알고. 아, 일부러 안 한 거야? 하지만 여기 소는 그래도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는 유지되니까 얘는 주제 단서로 해볼게. 호영이는 왜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단서인 찾았으니까 그 다음 뭐 하기로 했어, 민기야? 포함된 문장을 읽어. 포함된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자, 첫 번째. 여기 so 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들은? 아, 그들은 느끼지 않는다. 어떻게 느끼지 않아? 두려워. 두려움,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언제? 그들이 한 직원을 본다면. 직원이 뭐 하는 것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는 직원을 본다면. 다른 일을 아니면 다르게? 아, 다르게. 그렇지. 다르게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읽었으니까 옆에다 정리해볼까? 옆에다 정리해볼까? 어떤 내용이었어? 한 직원이 다르게 일해도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옆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정리해봅시다. 한 직원. 1직원이 2직원과 다르게 일을 하지만 이것이 두렵지 않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내용이 나왔고. 자, 그럼 for example 앞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나. 아, 여기 태영이. 네. If 마녀. 마녀.
직업이 그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끝났다면 뭐 하는 한 사람들이 일하는 한 어떻게 일하는 한 매너가 뭘까? 매너. 우리 매너, 그렇지. 뭐 예의범절할 때 매너도 있지만 매너 다른 뜻도 있어. 혹시 매너 다른 뜻 아는 사람? 매너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 방법. 방법. 자, 그러면 회사 혹은 기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절일까 방법일까 여기서는? 방법. 그렇지. 방법으로 일하는 한이 되겠지? 태용아, for example 괄호 읽을까 안 읽을까? 예, 안 읽어요. 아, 예시예요.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일하는 한 뭐다? 괜찮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괜찮다는 거야? 앞에 내용이 괜찮다는 거네. 앞에 내용이 뭐가 괜찮다는 거야? 너가 읽은 내용. 자, 정리할 때 다른 건 다 쳐내도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내가 문장 정리할 때 길 때 다른 건 다 쳐내도 제일 중요한 거 문장 성분.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 따져보세요. 누구가 중요할까 여기서? job. job이 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따로 떼봐. 잡이 뭐 했어? 끝났어요. 잡이 어떻게 끝났어? 성공적으로. 자, 일이 성공적이야. 일단 요거 주어 동사 보호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뭐 했어? 일이 성공적인데 어떻게 일이 성공적이야? 뒤에 또 주어 동사.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하는 한. 이래, 그렇지.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 뒤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렇게 일하는 한 그것이 괜찮다. 난 내용이었고. 뭔 소리예요? 뭔 소리냐고? 너가 방금 옆에다 적었어? 이거 옆에 네? 적었어? 태영아? 아니요, 알지. 적으라니까. 네가 적어야 이제 내용이 뭔 내용인지 네가 이해하지. 안 적었으면 이해 못해. 적어봐. 적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봐 한번. 적어봐. 적었어? 이게 적으면 알려줘.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고? 아이씨, 부를 때 이게 적었어야지. 일이 성공적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일한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것이 괜찮다 라고 했었지. 자, 그럼 태영아, 너가 해석만 줄줄줄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필요 성분만 일단 딱 데려와서 일단 적었어.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니까 뭔 내용 같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었는데 아직 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알았어. 그러면은 서정이는 혹시 이해돼? 이렇게 우리가 적었는데? 뭔 내용일까? 방금 읽은 내용. 그냥 뭐가 이해가 돼? 요 우리가 방금 내용? 읽고 정리한 내용 혹시 어떤 내용일까? 미안해,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줘. 그냥 저기 써있는 대로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너의 생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 무슨 내용일까? 너의 말로 정리하면 네? 그 무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 내용 해석을 해석했는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주어, 동사, 목적을 이렇게만 빼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이제 너의 생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 무슨 내용 같아? 이게 성공이 끝나면 그냥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진다? 알았어. 그러면 민기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만 하면은 좀 위에처럼 다르게 일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태영이는 혹시 요거 우리가 정리 적은 거 다시 정리해 보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직 모르겠어? 어떤 내용인지? 태영아, 요 위에는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어요. 적었어? 그러면 여기서 쭉 읽어볼게. 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원 하나가 다른 직원과 다르게 일해도 두렵지 않아. 뭔가 걱정이 안 돼. 일이 성공적이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사람들이 일하면 성공적일 때는 괜찮다. 이렇게 적었어. 뭔 내용 같아 이게? 아직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 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볼게. 이거 내가 거의 그대로 다 써주는 건데 지금 1학년 단계라서. 자, 태영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적었어. 다른 직원이,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과 다르게 일을 했어. 네. 다르게 일을 했는데 다르게 일을 해도 어쨌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어. 네. 근데 다르게 또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게 문제가 있대 아니면 별 상관이 없대?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적은 것과 다른 이야기 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내가 여기 적은 거 그대로 너한테 지금 말해줬어. 한 직원이 다른 직원과 다르게 일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끝났어. 이게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는 내용이야. 네. 이제는 이해가 조금 됐어? 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됐으면 다행이네. 자, 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이제 요 뒤에도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정리만 해줄게. 여기 뭔 내용이냐면 마지막에 읽으면 여기서부터 봐야 되니까 만약 결과가 성취되지 않았어. 뭔가 결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럴 때 매니저들이 그 직원한테 성취하기 위한 트레이닝이나 스킬 같은 거를 새로 배워야 돼. 이렇게 도와줘야 돼. 라는 내용이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문장, 요 우리가 읽었을 때 한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 서정이는 한 문장으로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밑에 아까, 내용이야? 아, 밑에 내용 아니더라도 밑에 내용 필요 없어요. 내가 아까 너네한테 정리해 줬잖아 한번, 그렇지? 네. 너 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 어떤 내용 같아? 이거.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다르게 해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도. 어쨌거나 제일 성공적이면은. 자,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정리는 잘 된 것 같아. 내용도 이제 대충 안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더 짧게 줄이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더 짧게 줄이고 싶어. 한 문장으로 더 짧게.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어. 다르게 일을 했어. 일이 있는 과정은 달라도 돼. 과정은 달라.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뭘 더 중요시할까? 과정 아니면 결과? 결과. 그렇지. 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할 거야.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성공적이면 상관없다 하면 되지만 나는 얘를 짧게 과정보다 이렇게 다 줘줘.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난 그냥 짧게 이렇게 정리할래. 너무 긴 문장으로 만든 대신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정보다 결과 더 중요하다 요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고르자면 태영아 어떤 문장이 요걸 포함하고 있을까? 우리가 요 앞에 뒤에 두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정리했을 때 다르게 일했을 때 두렵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어. 뒤에는 우리가 정리한 게 일이 성공적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정리했어. 요 두 문장에서 주제문과 가까운 문장 고르자면 어떤 걸까? 이 위에 아래 아래 그렇지. 아래. 아래가 이제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비중을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가 더 중요하겠네. 그렇지? So, job was successfully done. That's fine. 이 문장이 이제 중요 문장이 되겠지. So, 일단 여기 이렇게 주제문을 먼저 표시해볼게. 자, 그러면 요거를 갖고 빈칸 풀어봅시다. 자, instead, 그 대신에 그들은 이것에 집중한다. 자, 1번 태용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최종 결과. 그들은 최종 결과에 집중한대? 네. 그렇지, 결과가 더 중요하다니까 아마 1번이 답이겠네, 그러면. 그러면 2번 한번 해볼게. 민기, 2번 무슨 뜻이야? 복지 정책. 그렇지. 웰페어가 복지니까 복지 정책. 우리는 복지 정책 상관없었고. 서정이 3번. 유니폼? 유니폼이 뭐지? 우리 유니폼이 뭐야? 균일한. 막 그
직장인들이나 이런 유니폼, 그런 유니폼도 있지만 형용사로 유니폼하면 동일한, 균일한 이런 뜻이 있어. 그럼 유니폼 프로시저어는 뭐야? 동일한 절차? 동일한 절차, 그치. 동일한 절차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안 중요해. 안 중요했어. 우리 다르게 일했어, 그치? 과정 같은 거 별로 안 중요했어. 그 다음에 여기 informal atmosphere, 호영이. 격식 없는 분위기. 격식 없는 분위기 우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호영이 듣지도 않았어, 어떻게 알아. 격식 없는 분위기라고 안 나오고. 5번, employee's personality, 직원의 사생활 혹은 직원의 성격? 이런 거 아니었죠.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1번. 그래서 네. 우리가 빈칸 이런 거 내용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풀어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어. 안 그래도 이 문장이 주제문만 읽어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치?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문장만 찾고 읽을 수 있게. 왜냐면 고2, 고3 나중에 지문들 내가 하나씩 보여줄 텐데 얘네들은 주제문만 읽어도 솔직히 뭔 내용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단서 찾아서 푸는 거니까 항상 단서 찾아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볼게. 자, 소구했고 우리 잠깐 쉬어서 50분에 다시 돌아서 시작합시다. 8시 50분에 다시 돌아서 합시다.
뭐야, 쌤이 없네. 아, 들어와 보세요. 선생님이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어? 선생님이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아, 나 계속 있었는데? 아, 그럼 호영이는 오케이 들어왔어. 자, 우리 34번만 하고 끝날 건데. 와. 아, 물론 GF 해야지. GF는 간단하니까. 아, 독해는 34번 하면 끝날 건데. 자, 34번에서는 아까처럼 정리하고 이런 건 내가 좀 도와줄 거야. 단서 찾고 이렇게 정리는 도와주는데. 그래서 너네가 정리한 거를 갖고 너네 말로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면, 주제문을 압축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뭐 일찍 끝내주는 그런 건 줄 알았대. 일찍 끝내는 게 중요한 거야? 너네 영어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34번도 한번 단서 찾아볼까? 단서 많이 찾은 거 있나? 일단 서정이 단서 뭐 있어? 인젝트? 어디 미안해 어디? 밑에서 인펙트? 아 오케이 인펙트. 자, 또 그 다음에 민기는? 디스판트? 어디에? 그 두 번째 줄. 아 디스파이트? 오케이 그러면 호용이는? 스몰럴 올 라이저 스몰럴 올 라이저 어디 있더라 스몰럴 라이저 아 34번이네요. 34번 찾은 거 저 두 개였는데. 이거 두 개? 알았어. 그러면 태용이는 슈드도 하나 찾았었어요. 슈드 말할라 했는데. 아 슈드 어디 있는 슈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네 둘이 여섯 번째 중 요거 요 슈드. 네. 자 혹시 다른 거 단서 찾은 거 있는 사람? 레더. 또? 또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줘요. 또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거는 너네가 한 거를 보고 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추가하지 말지 해주지. 더 있어 없어? 자 없으면 일단 찾은 거 한번 이유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디스파이트 한 사람들. 디스파이트는 왜 주제 단서로 표시했을까? 여기 그 있었어요. 디스파이트로 주제 단서 있었어? 디스파이트가 그럼 일단 무슨 뜻이야? 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건 왜 주제 단서로 쓸 수 있을까? although가 주제 단서였으니까. 그러면 although,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봅시다.
although a 콤마 b 써. a임에도 불구하고 b다. 이거는 뭐가 중요한 문장이어서 단서로 표시했을까? b. a임에도 불구하고 b다 라는 건 그치. a가 아니라 요 b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었지.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가 중요한 거야? 이 문장에선 어디가 중요한 거야? He can't do it. He can't do it. 그렇지. 그러면 요 문장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should 표시한 사람은 should 왜 표시했어? 그 명령. 명령문? 우리 should는 명령이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있을 때 청소해야 한다. 얘 주제문일까? should가 주제문 단서에 있어? 있죠. 주제일 수도 있죠. 맞아, 주제일 수도 있어. 근데 누가 뭐 해야 될 때 중요한 거지? 글쓴이가 보통 글쓴이. 누가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거야? 사람들. 사람 중에서 특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독자. 독자, 그치. 너, 독자들한테. 여기서 should는 누가 해야 된대? he. 그 단순한 요 안에 있는 남자네. 요건 주제문일까? 주제문이 아닐까? 아니겠네요. 아니긴 해요. 맞아요. 독자들, 상대방, 특히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게 중요하지. 아무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중요하진 않아. 이제 얘는 단서론 뺄 거고. whether는 무슨 뜻이야? whether. where? 어? 꽤 아니에요. 비교급이었는데. 어, 비교급이었어? 그럼 이거 뭔 뜻인지 알고 표시한 거야? 그냥 저번에 비교급으로 표시한 거 기억나가지고 했어요. rather는 차라리 혹은 그보다는 rather than rather than 뭐뭐보다는 그치 그보다는 이런 뜻이야. 차라리 그보다는. 그래서 그보다는 이것이다 하면서 비교급처럼 쓸 거고. 그러면 in fact는 무슨 뜻이야? 사실은 자, in fact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in fact란 정리해 주는 정리. 자, 그럼 이렇게 해 볼게. A라는 내용이 있고 그 뒤에 in fact B 하면서 A다. 사실은 B다. 어떤 의미로 전해질까? 여기가 중간에 반전.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A가 있고 B가 똑같아서 사실 강조하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A가 B랑 내용이 똑같을 때 강조로 쓰이고. 사실은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삼성은 한국 회사다. 사실 공장은 베트남에 많다. 그러면 A와 B가 똑같은 내용일까? 좀 다른 내용일까? 다른 내용. 다른 내용. 그렇지. 그래서 in fact와 A가 B가 앞뒤에서 좀 다른 내용일 때는 반전을 얘기해. however 같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강조할 때는 뒤에 내용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맞아요. 이거 중요해. 1번, 강조로 할 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인팩트가 반전을 얘기할 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우리 중요해. however 이런 거 다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인팩트는 뭐로 쓰이던 간에 항상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중요해요. In fact는 어떤 의미로 쓰였던 간에 항상 이렇게 중요하게 쓰일 거야. 그래서
뒤에 문장 읽어보기로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세 문장 읽어보겠네. 근데 우리 첫 문장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어? There's a very old story 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어?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얘기가 있다. 이거 뭐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 아, 과거보다도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하면 뭐로 시작하는 걸까? 무슨 내용일까? 옛날 옛적. 옛날 옛적 얘기. 이거 뭔 내용일까? 주제일까? 아니면 예시일까? 예시? 맞아. 얘는 대놓고 처음부터 나 예시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칠 수 없었다. 이거는 주제문일까? 주제문이 아닐까? 주제문이 아니에요. 절대 주제문이 될 수 없죠. 이야기 처음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우리는 despite 이런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내용 이거 아니고? 아닐 거예요. 이거 안 읽을 거예요. 예시 첫 번째라서 굳이 주제 문장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읽을 문장이 점점 줄었네. 우리 몇 문장만 읽으면 돼? 두 문장만 읽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서정이 한번 해석해볼까? 이 문장? 은진이 형은 저는 왔나? 그 남자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 뭐에 대해서? 시간?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았어. 어떤 시간? 그거? 탭은 이렇게 툭 두드리는 거. 우리 탭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 있지? 이런 탭. 보일러 건드리지 않은 시간? 이렇게 보일러를 툭툭 건드린 시간에 대해서 지불한 게 아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보다는 수년 동안의 경험이지, 그치? 뭐한 경험? 어디서 툭툭 쳤는지. 그래서 어디를 툭툭 건드려야 될지를 안다. 아는데 이제 포함된 그런 경험이겠네, 그치? 자, 그래서 비교했어. 이거 누구랑 누구 비교했을까, 서정아? 뭐랑 뭐? 얼마나 성취가 온다. 어디를 쓰면. 자, 그러면 여기다 씁시다. 정리해볼게. 우리 어떻게 정리할까? 그는 지불한 게 아니다. 일단 주어 동사 썼고 뭐에 지불한 게 아닌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일로는 건들 시간. 시간. 어떤 시간? 보일러를 두드리. 두드리는 시간에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두드리는 시간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 어디를 두드려? 어디를 두드려?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를 두드릴지를 알기 위한 몇 년의 경험? 그렇지. 우린 요거 비교한 거잖아. 수년간의 경험과 두드린 시간. 요거 비교한 거니까 두드리는 시간은 안 중요하고 어디로 알지는 수년간의 경험이 더 중요했지.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in fact 뒤에 한번 해봅시다. 민기. 사실은
그것은 종종 단순한 질문이다. 어떤 질문일까?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아는 것에 대한. 아는 것이가 단순한 질문이 문제이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마지막 읽은 거.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 것은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 또 정리할 거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먼저 적어 볼까요,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 그것이 질문이다. 그것이 문제다, 질문이다. 그 질문이 뭐야? 정확히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아는 것. 어딜 두드리는지 아는 것. 이렇게 정리해볼게, 그러면. 자, 그러면 태영아. 네.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어? 적었어? 빨리 적어. 필기 좀 해. 내 중요하다고 적어주는데 왜 안 적는 거야? 연습하라고 같이 적는데. 아, 읽을 때 정리할 때 별거 많이 안 썼어요. 주어, 동사랑 목적어 혹은 보어, 문장 성분만 일단 다 적었어. 지불하지 않았다. 두드리는 시간을 지불하지 않고 수년간의 경험을 지불했고 그것은 문제다. 뭐가 문제냐면 어딜 두드릴지를 아는 것. 그러면 태영아 이렇게 적었어? 네. 그러면 우리가 적은 내용을 이거를 이제 이어갖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 너 말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각자 일단 태영이 시키긴 했지만 각자 여기다가 자기 말로 한 문장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문장으로 돼요? 일단 최대한 줄여서 필요한 것만 줄여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단계야. 조금 길어져도 괜찮으니까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태영이가 옆에 적은 거 한번 쭉 읽어볼래? 한번? 생각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봐. 적은 거를. 네? 적은 거를 한번 쭉 읽어봐, 너가. 소리 내서 지금. 어떤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옆에 정리한 거를, 너가 적은 거를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 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 옆에 정리한 거.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거 도와줬잖아. 읽은 거, 적은 거 읽어봐. 그러니까 그 적은 거를 요거 지금 마지막에 적은 거 말고 요 위에 있는 거 지금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 지금 나한테. 그는 지불하지 않았다. 쭉 읽으라고. 쭉 읽어.
아, 읽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적었어, 안 적었어, 너? 적었어요. 어, 좋은 거 읽어보라고요. 그냥 좋은 것만 읽어봐. 두드리는 시간이 요 X 친구 의미를 몰라서 그래? 없는 거예요? 두드리는 시간이? 아 그러게 내가 수업할 때 진행할 때 왜 안 적어? 얘 X하니까 너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 왜 X 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막 적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적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수년간의 경험 동그라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야, 씨, 내가 정리하라고 할 때 정 피기해야지. 피한테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 자, 그러면 이번엔 호용아. 네. 어, 요거 우리가 적은 거 너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뭔 내용이었나? 어떤 거요? 어, 여기 적은 거 여기서 소리내서 읽어봐. 어. 그는 지불하지 않았고. 그는 지불하지 않았다. 두드리는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뭐. 수년간의 경험이 있었다. 네? 요 두드리는 X랑, 시간이 어. 없었고요. 두드리는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이 있었대요. 네. 서정이는? 그냥 지나지 않고 어? 두드리는 시간보다 어, 수년간의 경험이 좋기는 어. 알았어. 그럼 민기는? 어, 그는 두드리는 시간에 대해 지불하지 않았고 수년간의 경험이 있었다? 자, 내가 최대한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XO 이렇게 했더니 이것만 적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 이해 안 한 사람이 있었네. 내가 다음번에 조금 더 꼼꼼히 적어줄게. 그러면 우리가 XXO 이렇게 표시한 애는 그는 지불하지 않았다와 두드리는 시간 때문에 지불한 게 아니라 수년간의 경험 때문에 지불을 했다 라는 내용으로 X랑 O를 표시한 거였고 태용이 다시 읽어봐.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다시 지금 적은 거 지금 적었어 안 적었어? 내가 때문에 하려고 한 거 근데 어 뭘 지불해요? 당연히 뭘 지불을 하겠어. 보일러 이렇게 툭툭 뭐 고쳐주고 이런 거 한 거면 돈? 당연히 돈을 지불하겠지. 자 그러면 옆에 한번 다시 소리내서 너가 읽어봐. 뭔 내용이었는지. 어, 그는 두드리는 시간 그 때문에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수년간의 경험 때문에 돈을 지불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앞에는 뒤에는 소리내서 읽어봐. 어. 뭔 내용일까? 내가 그것 문제 이렇게 적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이거 뭘까? 어디서 내가 읽고 가져와서 이렇게 적었을까? 마지막 문장에서 가져왔겠죠. 내가 가져와서 어디서 가져왔어? 그럼 이거 내가 It is often simply a question. 그게 뭐야? 그게 뭔데 내가 이거 적었어? 내가 왜 하필이면 It is simply a question을 여기다 왜 적었을까? 그냥 주요 성분이라서. 맞아, 주요 성분이라서 그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문제이다 해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어. 네. 근데 그 문제가 뭔데? 정확하게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아는 거. 그거 내가 어디다 써놨어? 네? 내가 그거 썼어 안 썼어? 너가 썼어요. 방금 읽은 거 썼어 안 썼어? 여기다 썼잖아. 근데 이거 왜 안 읽어? 내가 정확히 이것도 필요 없고 어디 두드린지 아는 거 여기다 내놓고 써놨는데 왜 안 적는 거야? 너 도와주려고 내가 이제 다 도와주고 있구만. 좀 따라와봐.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호용아. 네. 이거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렸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했어? 선생님이 말했었던 거 그대로 정리해놨는데 사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이 탭 그 여기서는 저 두드리는 거라고 치지 않고 손뼉 치는 거라 적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손뼉 치는 것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 그것이 문제라고 적어놨어요. 아니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건 요 내가 이렇게 같이 도와줬잖아. 정리해줬잖아. 네. 요 두 정리를 합쳐서 이제 한 문장을 내가 정리하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그치? 아, 이 그것은 문제 어디 두드리는 거 아는 것 정렬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거 정리는 요 내가 정리한 거 두 개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랬잖아. 아, 이거 정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런 거 정리하는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서정이는 혹시 뭐라고 정리했어? 신용감이 어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알았어. 그러면 민기는? 됐는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설명을 못했어?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가 정리한 것 중에서. 수년간의 그 경험.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네. 알았어. 자, 그러면 태영이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 옆에다 정리했는데 여기서 너가 생각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 것 같아? 어디를 두드리는지 아는 거. 어딜 두드리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가 주제문 같아? 주제문이요? 제일 중요하다는 건 내가 주제문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요 우리가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 같아? 네, 그게 주제문 같아요. 어딜 두드려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 주제문 같아? 네. 알았어. 그러면 호용이는? 저는 그거 주제문 아닌 것 같았었는데. 아니 너가 다른 데서 주제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수업 중에 이렇게 정리했잖아. 네. 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 것 같아? 글쓴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뭔 것 같아? 그것은 당연히 저 맨 마지막에 사실은 하고서 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문제 어디 두드리는 걸 아는 것. 그러면 어디 두드려야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 이제 주제문 같아? 네. 알았어. 그러면 서정이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 것 같아? 어딜 두드려야 되는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가 주제문 같아? 네. 알았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두드리는 게 중요하면 여기서 뭘 두드렸지 아까? 보일러. 그러면 글쓴이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보일러 어디를 두드리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 글쓴이가 쓰고 싶은 말일까? 아니요. 경험.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요 두 내용 중에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 제일 중요한 내용을 고르자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일러 어드를 두드리지 않은 것? 아니면 두 개를 합쳐요. 그 합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딘 것 같아 태영이는? 네? 어, 그 둘 다 합쳐서 중요해요. 아이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보면 너가 하나를 얘기해봐 그러면. 어 밑에 아니면은 위에 거겠죠. 어 그러니까 너의 얘기를 얘기해봐. 그 중에 위 아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얘들아. 자 1번 중요한 거 1번 위에서 중요한 거 내용은 수능간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중요할까? 아니면 밑에 2번 보일러 어디를 두드리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나는 1번 같다. 나 1번 같다. 나 2번 같다. 태형이 몇 번? 다 바뀌었어. 태형이 몇 번? 1번이라고 들었어요. 이민기는 몇 번? 1번이요. 아싸 내가 카메라가 좀 안 봐서 손이 든지 잘 안 보여. 자 그럼 다 1번이야? 갑자기 다 바뀌었어. 바뀌었어. 아니 저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내가 얘기해볼게 그러면은. 합쳐서. 그는 두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수년간의 경험 때문에 지불하는 건데 어디를 특히 보일러를 어디를 두드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 글쓴이가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드리는 시간보다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어디를 두드리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거를 내가 계속 물어본 거야.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내가 계속 얘들아 정리해봐. 하나의 문장을 정리해봐. 중요한 문장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요 정리한 게 다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글쓴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 글쓴이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정리하는 건데 아마 요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수년간의 네.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태영이 요 내용이 네. 포함된 문장이 어디 있어? 위에 거요. 위에 거에서 특히 어디 있어? 어디부터? 어디부터가? 어. He took 저기부터. He took two taps the boiler. 그보다도 여기 그가 툭 건드린 시간 이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우리가 어디가 더 중요했어? The years of experience. 맞아요. 요 레더부터 요 문장 수년간의 경험 요가 더 중요했지? 자 여기 읽어보니까 또 뭐가 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exactly where to tap 어디들을 두드리지 않은 것 또 나왔네 그치? 아까 반복해서 나왔어. 네. 근데 아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 밑에. 이 둘 다 요 둘 다 어디를 두드리지 않은 것인데 이 아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네. 어디를 두드리지 않은 것 보일러 수리사가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앞에서도 어디를 두드릴지 뒤에서도 어디를 두드릴지 알지만 그게 수년간의 경험에서 나왔다.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이제 주제문으로 생각했어. 이거를 갖고 이제 빈칸을 풀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시간 없을까? 얘기를 해볼게. 자, 요 전문가 수리공이 보일러를 이렇게 두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변화는 요렇다라는 내용이 이제 찾아야 돼. 봅시다. 1번에 효과적인 변화는 필요한데요. 필요로 한다. 뭐를? 협력을. 경쟁. 아, 경쟁을. 경쟁을. 전문가들 간의 경쟁이 필요로 해? 아니요. 그런 내용 아니었죠.
2번 효과적인 변화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 네. 맞아? 잘 모르겠어요.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아? 잘 모르는 거 같아? 그럼 잠깐 보류. 자, 3번 효과적인 변화는 필요로 한다. 장비의 발전을.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4번 효과적인 변화는 오지 않는다.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아니에요. 왜? 반대예요. 우리 겁나 경험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이거 안 돼요. 반대예요. 5번 효과적인 변화는 일어난다. 행운으로부터. 아, 이런 말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은 왜 답일까? 효과적인 변화는 시간의 소비일 필요 없다. 왜? 그 어디를 두드려야 아, 할지 정확하게 아니까.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사람 지불할 때 그 시간보다 경험을 중요시. 그렇지. 시간 때문에 아니었잖아. 그렇지? 두드리는 시간 때문에 경험이 계속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했지? 그래서 에이. 굳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변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 문제 하나를 30분이 넘게. 아, 이게 왜 오래 30분씩이나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냐면 사실 내가 얘들아 단서 찾아봐. 주제문 찾아봐. 풀어봐 하면은 10분이면 끝나.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고2, 고3 올라갈수록 각 지문에 글쓴이의 주제, 글쓴이의 주장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져.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해져. 그거를 우리가 자꾸 우리말로 글쓴이의 주제가 뭘까를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해. 네. 근데 지금 고1 솔직히 이거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글쓴이 계속 내가 주장을 찾으라고 했는데 한 번에 찾아졌어? 안 찾아졌어? 안 찾아졌어요. 찾기 힘들어요. 맞아. 안 찾아져.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정확하게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 연습을 계속 하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아마 주제 찾는 연습을 조금씩 할 텐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마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많이 못 할 거야. 그래서 네. 다음번에 수업이나 숙제할 때도 단서 찾고 단서가 왜 단서인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하니까 단서 찾으면 주제문을 이제 어떤 걸까 글쓴의 생각이 뭘까를 한번 정리해보는 노력을 해볼게. 알았지? 네. 아, 오늘 데일리 테스트도 못 보겠네. 아쉽게도 GF도 못했고 데일리 테스트도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우리가 계속 논리독해 단서 모의고사를 푸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단서, 주제문 아, 단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약. 요약, 뭘 요약했어? 그 단서가 들어있는 문장. 왜 요약했어? 주제문을 찾으려고. 그렇지. 결국 그거야. 우리가 초반에는 단서를 찾은 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단서를 못 찾으면 주제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서는 네.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는 요약을 해서 글쓴이의 주제를 찾는 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돼. 네. 자. 31번에 31번의 주제 뭐였을까? 왜? 31번의 주제 뭐였을까? 여기요? 내가 휴대에이션 널리자이즈 하죠 저거 그거 한국말로 얘기해봐 글쓴이가 왜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시간을 소비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를 아니면 그 소비하는 것이 그 이 빈칸을 채울 때 필요한 단서로 나왔으니까 아 다 푸는 과정 안 중요해 나 지금 주제를 묻고 있는 거야 우리 주제가 뭐였어? 주제? 주제 아니 첫 번째 문장이었죠 얘기해봐 한글로 얘기해봐
그 결과에 아니 우리 주제문 첫 번째 문장 안 하고 여기다 표시인데 왜첫 번째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문장 해석하라고요? 즉 아니 해석 아니 문장 말고 아 이거 내용 요약 기억 안 나? 아 네, 기억나요. 뭔 까먹었어요. 내용이었어 이거 동기부여는 뭘 한다? 시간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에너지도 사용하고. 호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자, 우리 돌아올 때 나중에 뭐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여기 딱 돌아왔을 때 주제문을 알고 싶어. 어디다 적어놨어? 내가 이 내용 적은 거, 정리한 거. 옆에다가 옆에다 적은 거왜안 읽어? 씨, 기껏 적어놨더니. 요거야. 동기부여는 뭐 한다? 이끈다. 이끈다, 뭐를? 최종 행동을 그리고 동기부여는 또뭐 한다? 의지를 창조한다. 의지를 창조한다. 여기 주제문이야. 네. 옆에다 적어놨더니 씨. 자, 그럼 요거 32번은 주제가 뭐야? 32번.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거 내가 마지막에 네. 적어놨지. 이거 나중에 과정보다 뭐가? 결과가 결과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 34번은? 여러분. 아, 돌아와서 우리가 적은 거 읽어봅시다. 여기서 단서 주제가 뭐야? 그 두드리는 시간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제일 그렇지. 중요하다. 네. 그 이제 끝. 제발 끝. 알았어. 더 이상 잔소리하고 끝내줄게. 자, 오늘 수고했고 우리 숙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빠바. 첫 번째, 네 번째 질문, 문장 분석, 직독직해 하시고, 그다음에 오토라이팅 27, 28, 93쪽까지 풀어봅시다. 알았어.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질문할 사람? 없어요. 벌써 나갔어. 잘 가. 수고했어. 안녕히 안녕. 계세요.